아는 게 없어. 아니 전화해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아, 또 손편지. 선생한테 해줄 반찬을 하러 가 봅시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행사 소식입니다. 당초에 우리 11월 6일 날 인천에 있는 황룡사에서 우리 김준현의 음악회가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국민적인 애도로 인해서 잠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라디오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며 11월 6일 일요일 천태종 황룡사에서 예정되어 있던 수호천사 김준현입니다. 공개방송 남북통일기원 지역주민을 위한 황룡음악회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행사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유족들께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네,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우리 오는 6일날 진행되기로 했던 우리 인천 황룡사 김준현의 음악회는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개방송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먼저 진행되기로 했던 방송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 대한불교 천태종 인천 황룡사에서 우리 이찬원님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주소는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7-1 천태종 황룡사입니다. 출연진은 우리 MC 김중현님, 그리고 이찬원님, 강혜연님, 이정옥님, 황룡사 합창단, 난타공연입니다. 우리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남북통일기원 지역주민을 위한 황룡음악회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축제고 황룡음악회, 그리고 또 우리 김중현씨가 MC를 보니까 이찬원님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또 최고의 탑 엔터테이너, 우리 가수로도 출연합니다. 역시 이번 행사는요, 우리 이찬원님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행사고 황룡음악회이기 때문입니다. 방청신청 링크는 프로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BTN 라디오 한 6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BTN 라디오 시간은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출연은 우리 김중현 씨가 MC를 봅니다.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찬원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기 전에 방송 신청을 꼭 링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황룡사가 꽤 그래도 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 전에 BTN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